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최다를 기록하는 등 4차 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데요. 전례 없던 단계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끝에 거리 두기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풍선 효과가 적은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도 예외는 없습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까지 친족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등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간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도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휠체어 이용 등으로 인해 이동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제한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항에 대해 장애계가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설치 의무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 식당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장애인 단체들과 공익소송 변호사들은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을 시작으로 최근 면적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확대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슈퍼마켓, 일반 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현행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장애계의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해당 법안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돼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즉,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장애계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로막는 면적기준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령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여전히 밖에 나갈 때마다 편의점에 갈 때마다 미용실을 갈 때마다 커피를 마시러 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갈 수 있는 곳인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 나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 기준 전면 철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한편 장애계는 해당 법안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각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 정부와 공공기관은 3.4%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적은 수치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로 기준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제 취업에 성공해도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체계, 환경적 여건 등의 부족으로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왔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개선,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전담기관 설치 등을 촉구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뉴노멀 시대의 인구보건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IPPF, UNFPA 등 국내외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복지TV와 미디어 RRE GDN TV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TV와 미디어 RRE GDN TV가 지난 6일 문화교류와 전통문화 콘텐츠 창달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국악교육과 장애인 국악경연대회 공동개최를 비롯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30여 년간 교도소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재소자들의 자립을 돕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이를 조은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힘들어하는 출소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온 분이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재소자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고 퇴직 후에는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안에 갇혀있는 우리 형제들이 꿈을 갖고 밖에 나가지만 또 다시 재범하고 들어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일평생 하나의 미래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복래 전 교도관은 교도소 교정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근무하며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책에 담아 재소자들이 출소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술을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그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그걸 뭔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들이 나와서 배웠던 그 기술을 창업을 시켜줘야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김복래 전 교도관의 꿈입니다. 그들을 위해 온정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조은빈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산을 오르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한 산악문화 교육과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등산교실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산악연맹이 건강한 산악문화 교육과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오르락내리락 청소년 꿀잼 등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7월 9일을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장애인 자립장과 그룹홈,
또 일반 청소년과 아동 보호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기본 이론 교육과 클라이밍 기본 동작, 볼더링, 톱로핑 등반과 같은 실기 교육이 주 내용이며 교육 후에는 수료증에 교부됩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냥 힘들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 너무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또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 아들이나 청소년들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등반을 하면서 그 성취감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유, 제 자신도 참 기쁘더라고요. 계속 그 학생들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재능 기부다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땀 흘려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 체력도 증진하고 이론 교육으로 올바른 등산 문화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 착용, 뛰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고 좋은 추억도 되고 어떤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편 전북산악연맹은 청소년 꿀잼 등산교실, 도전 산악스포츠, 동호인 산악회 산행리더 교육인 솔선수범 산악회, 나를 찾는 활동적 장년 산행교실, 알쓸 산잡 등의 산악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산악연맹의 등산교실이 장애인의 재활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입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문화예술공연이 전북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접하기 어려웠던 인형극 등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 찾아가는 상상놀이극단이 도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 그리고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회 공연은 총 25회로 김제, 익산, 완주 등 전북 지역 7개 시군에서 18회, 그리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서 7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극단의 첫 공연은 7월 7일 김제 문화예술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저희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서는 그 지역 극단도 줄이고 그 어린이들에게 공연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순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첫 공연은 겉마른 호랑이였으며 백설공주를 재밌게 각색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인형극 너무 재밌었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로 인해서 더 많은 인형극이나 뭐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멋졌어요. 재밌었어요. 순회 공연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 전 발열 검사와 전 관람객 마스크 착용, 객석 뛰어앉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 활동과 공연 관람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모처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어린이들의 얼굴에 마스크 대신 웃음꽃이 피길 소망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갯벌 체험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조은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충남 보령에 위치한 대천 바닷가에는 해루지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루질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안개가 끼면 빨리 나오는 게 상책인데 혹시 그러지 못했을 때는 들어간 여러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행동을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물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거품이 밀려오면 밀물 신호이니 즉시 나와야 하며
물이 밀려드는 방향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항시 나가는 길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충남 방송 조은빈 기자입니다. GS칼텍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GS칼텍스가 여수사랑상품권 2억 3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전 임직원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일 여수시청에서 권호봉 여수시장과 GS칼텍스 이두희 생산본부장, 김재호 노조위원장, 오문현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사랑상품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입한 여수사랑상품권은 여수공장에 재직 중인 1,90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12만 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해남과 장흥에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장흥을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해남 진도를 잇따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병해충 공동방제 현황을 파악하고 시름에 빠진 피해 농가를 위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도 격려했습니다. 장흥에서는 안양면 사촌들녘 현장을 둘러보며 방제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김 지사는 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해남 현산면 초호리 시설하우스와 진도 지산면 소포리 조금시장 등 침수 피해 지역을 둘러본 후 피해 농가와 도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 자원 봉사자를 격려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환영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을 초청해 여순사건특별법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행사를 가졌습니다. 특별법 통과의 기쁨을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이번 환영행사는 경과보고와 함께 법안 제정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명예 시민패와 감사패 수여와 축하 공연, 평화와 인권의 미래 세대를 약속하는 희망 메시지 영상순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권호봉 여수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명예 시민패를 직접 전달하고 법안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여수시 명예 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 순천 문화의 거리에 새롭게 문을 연 다다 갤러리에 오픈 기념 초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작가 23명이 함께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부터 순천 문화의 거리에는 새롭게 문을 연 다다 갤러리 오픈 기념 초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트 코드 21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전남을 대표하는 작가 23명이 참여해 서양화, 환국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작품 총 4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한 곳에 모여 개성 강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은 두 배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집콕, 홈콕, 방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시나마 좀 그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많은 어떤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답답한 마음도 좀 환기를 하고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오셔가지고 그 작품을 보고 또 그분들한테 이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쉼터 또 내지는 그 마음의 어떤 환기를 그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항상 편하게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고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와서 그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 갤러리는 순천 문화의 거리 골목에 한옥을 새롭게 단장한 문화 공간으로 순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 다다 갤러리가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참신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원형 전시장에서 2021년 회원전 및 공모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또 소망을 담아서 만들어주시고 전시하는 이 작품들이 47만 의정부 시민의 가슴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회원 사진전에 참여한 46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혼을 짧은 순간 속에 온전히 담아 세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참가하신 작가님들의 독창적인 앵글과 높은 작품 속으로 회원전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를 통하여 의정부 시민들과 지역사회 인근 주민들께 큰 감동을 받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작품들과 함께 매년 의정부에서 시행되는 회룡 전국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해 볼거리를 더한 가운데 물술의 먹이 사냥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프레임에 담은 서성진 작가의 작품 삶의 현장은 이번 공모전 금상을 수상하며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품들이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전시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작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좀 조성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으로 우리 주변 생활 환경을 알리고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다시 긴장해야 하는 시간. 사진 작가들이 인고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관람객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4단계 거리두기라는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의 도쿄와 코로나19 청정국으로 불렸던 호주 시드니에서도 역대 최다 1일 확진자 수가 기록돼 델타 변이 영향력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사적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